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기업들의 노력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최강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정진하는 여러 분야의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최강 기업의 이번 방송은 굴착기 앞에 장착해 돌이나 땅을 부수는 어태치먼트를 생산하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세계 3대 굴착기 어태치먼트 기업을 꿈꾸는 최강 기업의 모습을 어떻게 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명의 진행자가 스튜디오와 기업 현장을 오가며 기업 대표와 현장 실무자들을 만나 최강 기업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진행자들의 등장과 동시에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만나볼 기업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두 진행자와 기업 대표가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최강 기업의 기본 정보들을 소개했습니다.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계의 특허를 보유한 스마트 브레이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장 실무자들의 차분한 설명과 준비된 화면 덕분에 관련 내용이 더욱 쉽게 이해됐습니다. 신제품 시연 현장도 따라가 봤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된 시연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태치먼트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과 이를 본 진행자의 반응이 재미를 더하며 실내 위주 화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어서 진행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QR코드로 관리되는 자동화 창구를 둘러보고 운전석 위치를 변경한 굴착기 시승에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굴착기 운전석의 높이를 기존보다 높인 굴착기에 시승할 때는 안전교육, 안전장치 착용, 안전요원 입회 하에 촬영했다는 문구를 노출해 촬영 시의 안전에도 신경 썼음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가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직원들의 얼굴에 비친 자부심은 최강 기업이 왜 최강 기업인지 저절로 느끼게 했습니다. 최강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을 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한 점이 기업이라는 유기체가 한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관과 창립 기념 행사, 복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기업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성 또한 기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최강 기업은 스튜디오와 기업 현장을 넘나드는 활기찬 진행으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최강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다양한 기업들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소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